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누구님. 자, 오늘도 자식 자랑을 해줄 부모님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Come on. Yes. Yeah. 아유, 아버지 안녕하세요. 자,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큰어머니 나오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드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아, 우리 용맹이는요. 예, 예. 참 애가 그 인물이 헌칠합니다. 아유, 잘생겼구나. 예, 거기다가 노래 또한 너무 잘해요. 어머나. 아, 요새 보니까 그 친구 참 닮았더라고. 어떤 저, 친구요? 나 뽐뽐한지 노인? 로이킴이요? 예, 예, 예. 그 친구, 그 친구랑 정말 닮았으시기야. 엄마 지금 노이킴, 노이킴 이 친구 왜 더 나오고 잡혔어 이 시기야. 어머, 왜 이렇게 긴장했어? 이 시기야. 말고. 엄마, 나 엄마는 외계인 사먹게 돈 좀 줘. 이 시기 엄마를 대놓고 외계인이라고 하고 자빠졌어. 아니야 엄마,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거 그건데 거기 안에 초코볼이 하나 있어. 그거를 하나 입에서 먹으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아주 그냥 죽여주는 그런 맛이야 엄마. 아주 지적을 싸구나 받았나. 지적을. 온 놈의 아이스크림이요. 집에 그 냉동실 가면 아이스크림 가득 있잖아. 네가 스크루바 처먹는다 해갖고 스크루바 잔뜩 사놨잖아. 이 더러운 시기 처먹으니까 주댕이에 넣고. 아유, 여기 주댕이 다. 이 시기가 또 잔뜩 묻히고 왔네. 이거 떡볶이 국물이야. 자랑이다, 자랑이다, 자랑이다 이 시기야. 엄마, 그거 혹시 내 거 MLB 모자 썼어? 안 썼어. 아, 솔직히 얘기해. 썼어, 안 썼어? 엄마, 요번에 친구들하고 봄나들이 갈 때 잠깐 썼어. 또 왜? 엄마, 뭐. 모자가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야, 용명아. 엄마, 이게 모자 좀 바가지야. 아니야, 용명아. 엄마, 아, 이게 3인 1각이구나. 모자, 아저씨 한번 들어와 보세요. 예, 예. 아저씨, 아저씨, 들어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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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보세요. 아저씨, 아니요, 아저씨, 들어와 보세요. 이거 세 명 있을 수 있어요. 저 이거 봐봐. 진짜. 엄마는 지금 용명아, 너 장가 보내려고 여기 나와가지고 얼굴 파는데 너는 왜 그러니? 엄마, 나 최소 효린의 민박에 나오는 이효리 스타일 알지? Hey, you go girl. 데레데레데레 댓글. 오늘은 미소매를 입어야 할지 아니면 망고나시를 입어야 할지 아니면 탱크탑을 입어야 할지 고민 고민하지 마. 봤냐 바람일 다 신경. 뭐라고 저런 시기야. 저런 시기야. 진짜. 엄마 여기 어디야? 들어가. 이 답답한 시기야. 누나가 저놈 시기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 예, 너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2번 어머니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여자 노래감사 김영희입니다. 씩씩씩 쌍쌍쌍. 노래감사를 하고 계시는 신바람 나는 우리 2번 어머니. 네. 아드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아, 우리 아들은 네. 제가 술 먹은 다음 날이면 꿀물을 딱 타서 줄 정도로 야. 굉장히 다정한 아들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또 아들이 타준 꿀물을 먹고 힘이 막 넘치고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네, 이 기분 좋은 걸 그대로 한번 노래 불러볼게요. 여러분 땡벌 아시죠? 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삼, 사.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잠깐만. 이제 그만 지쳤어. 아줌마. 지친다, 아줌마 보니까. 어? 아줌마 왜 이렇게 딱딱 끊어서 불러요? 아까 대기실에서 명랑 핫도그 그 치즈 쭉쭉 늘어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벌. 저기서 치즈. 이제 그만 지쳤어요. 땡벌. 어머 세상에. 근데 아줌마, 옆에 사람이 있는데 막 이렇게 헐뜯어. 아줌마 뭐 취미가 남 헐뜯기예요? 아줌마 취미는 고기 뜯기죠? 어머 세상에! 어머 이 김밥 천국이 나한테 뭘 얻는 거야? 어머 세상에! 아줌마! 아줌마 자신이나 되돌아보고 남을 헐뜯어요. 세상에 요새 누가 이런 화장을 하고 다녀. 아줌마 뭐 미술학원에서 뭐 사비연필로 칠하고 왔어요? 아니 이 아줌마 여기 나오면 안 되고 앞에 저승사자 이상준이 옆에 있어야 돼. 아 진짜 귀걸이 좀 봐. 진짜 요 사이로 호랑이 지나가겠네. 그죠? 세상에. 아줌마 호랑이는 지나가도 아줌마 못 지나가. 두 분 진정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세 번째 아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 가진 아빠 황지성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따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저 혼자 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이제 또 저희 딸이 저를 뭐 알뜰살뜰이 또 챙기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 어버이날 뭐 갖고 싶냐고 막 물어보는데 예. 아 내가 이거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막 선물하고 싶은데 선물을 못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그 선물을 대신 좀 드리려고. 아이고 아버지가 직접 네,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좀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예. 저 밑에 있는데 좀 가져다 주시고. 뭐 있어? 예. 네, 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아버지. 네. 또 청조끼 입은 여성분부터 가요. 예, 예. 어머 어머 세상에. 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뽑아보세요. 예. 번호에 좋겠다. 맞는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41번 나왔습니다. 41번. 예. 어 41번 이거예요. 커피 어, 뭐... 그 쿠폰이에요. 이거. 와. 무료로 쓸 수 있는 이거 진짜 기프트. 야 이거. 다음에 남자분도 드렸습니다. 부모님 드시라고. 어, 남자분도 한번 뽑아볼까요? 예. 네. 아 예. 좋은 선물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42번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41번 따라 42번. 아 이거 예. 42번도 이거 아유 이 비싼 건 이거 립스틱 나왔어요. 와. 야 이거 어머니 갖다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죠. 예. 이거 몇 개 안 남았는데. 예.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여성분 한번 뽑아볼게요. 예. 여성분. 예. 잘 뽑아주시죠. 예. 아이고. 어, 몇 번이죠? 193번 어? 나왔습니다. 아 그게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아 뭔데요, 뭔데요? 아 이거 가장 고가의 그 이 물건인데. 어 뭘까요, 아버지? 이거 저 무료 숙박권이에요. 야 진짜요? 네. 아유 이거 정말 오, 진짜 무료 숙박권이네요. 네네네. 아버지 이거 어디서 자는 거죠? 저 우리 집이에요. 아이고. 예. 아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기 그 아버지 따님 얘기 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따님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저희 딸이 예.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한테 카네이션도 막 이제 꼽아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도 자식 된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내 부모가 있을 텐데 난 부모님한테 뭘 해드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참 그래서 요즘에 그 어렸을 때 사진을 그대로 커서 찍는 그런 것들이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걸 모아서 드리면 어떨까 해서 지금 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저기 몇 장 가지고 나왔어요. 이 포즈 그대로 사진을 찍겠다는 네, 거예요? 네, 이렇게. 오, 굉장히. 이렇게. 아, 만약에. 야 이렇게 찍으면 이제 어렸을 때 사진하고 네. 네. 이 사진은 이렇게 포즈 두 번째 포즈는 이거예요. 어, 두 번째 포즈는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이 사진입니다. 아 굉장히 귀엽네요. 예. 세 번째 사진은 이거예요. 손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어, 세 번째 사진이 그 포즈예요. 네네. 어디일까요? 예, 네. 이 사진입니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아, 나뭇잎도 너무 큰 걸 여기다 붙였어요. 아, 저 그거는 자신 있습니다. 아우, 세상에. 저 오늘 굉장히 매력적인 아버님과 어머님 예, 나오셨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어버이날 선물을 준다고 용돈을 이렇게 딱 드렸는데 확인해보니까 액수가 굉장히 적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어머니 어떠시겠어요? 아우 저는 뭐 액수 따위는 전혀 네, 중요치 않습니다. 아, 어머니는 저를 생각하시고. 생각했다는 그 예. 마음이 감사하니까 엄마! 엄마가 집에 가라니까 또 왜 왔어? 아, 나 나올 때 됐으니까 나왔지. 야. 엄마 나 야나두로 영어 공부하게 돈 좀 줘. 뭘 해? 야나두. 네가 뭔 놈의 영어요? ABC도 순서도 모르는 시기가. 다 알아 나. 너 알아? 어 알아. 야 봐봐 그러면 ABCDEF 소나타. 뭔 놈의 예쁘 소나타야. 이 시기는 면허증도 없는 시기가 5만 자동차 가게 다 돌아다니면 아 이거 차 요즘 시세가 어떻습니까? 아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고 간다. 요단 받았어 이 시기야. 영어 잘한다니까 왜 그래? 너 영어 잘해? 그래! 잘해? 그래! 그럼 너 야채가 영어로 뭐야? 사라다! 사라다는 뭔 놈의 사라다요? 그럼 엄마는? 엄마는 야채가 영어로 뭐야? 샐러드 이 시기야! 샐러드 이 시기야! 아우 세상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어머니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대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제가 뭐 주면 좋지 저는 죽을 때까지도 자식들 돈을 안 받을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아버지의 따님 얼굴을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사실 매일매일 딸이 이렇게 대기실에 같이 나와줘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지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 아유 안 돼요. 애가 낯을 가려가지고. 아유 너무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보고 싶으시죠? 아 아버지 따님 너무 보고 싶어요. 아우 저 얘가 예. 내성적인 저 예. 은영아. 아유. 어머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 황지성 씨의 딸 황은형입니다. 아 근데 아버지 따님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랑 진짜 많이 닮으셨어요. 아 예, 제가 예. 이거 안경을 벗고 예. 우리 딸이랑 이렇게 막 놀라거나 그러면은 예. 더 똑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놀랄 때 표정이 똑같다고요? 네네. 아 여기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놀랄 때 표정? 네 알겠습니다. 저쪽 2층 두 번째 줄에 남자애 정말 못생겼어. 그나저나 걱정이 이렇게 매력적인 우리 딸내미를 얼른 좀 건실한 청년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이 자리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아빠, 저 결혼하기 싫어요. 너 이 녀석 지금 아빠가 지금 여기 몇 주째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결혼 안 한다고? 저 진짜 결혼하기 싫다고요. 야 임마, 너 자꾸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니 엄마한테 가. 가. 엄마. 어, 여보. 자 여러분들 결혼하고 싶으세요? 결혼하고 싶은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누구니? 김기욱입니다. 자 오늘도 결혼하고 싶은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무대 위로 부모님이 나오시겠습니다. 부모님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유 어머니 반갑습니다. 아유 어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첫 번째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기 아드님이 계신데 어떤 예. 아드님인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아유 참 우리 아들은 인물이 혼칠합니다. 아 그래요? 내가 전에 보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친구랑 참 닮았더라고요. 어떤 친구일까요? 나의 구시님 막 이런 드라마던데 조준수 조정석 씨요? 예예예 예, 그 친구 어우 잘생겼네 엄마 신하게 엄마 야, 엄마 왜 쳐다와 야 엄마가 조정식이 했는데 네가 나오면 어떻게 시키야 내가 못 나올 때라도 나왔어 엄마 야 막 짓떨지 말고 들어가 엄마 나 팔도 비빔면 사 먹게 1,400원만 줘 뭘 처먹어? 팔도 비빔면 사 먹게 1,400원만 달란 말이야 이 띨띨한 시계 팔도 비빔면이 1,100원인데 1,400원을 달래 아니 오이 하나를 올려야 제맛이지 엄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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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놈의 오이요 그거 올리면 엄마 엄청 맛있어 엄마 진짜? 엄마 거기 광고에도 이렇게 나오면 너무 먹고 싶다고 비빔면 마미 손수야 이 비빔면 시계야 어휴, 내가 야, 승질이 나가지고 계속 나와 오, 엄마 신문이 몇 개야 엄마 재산이 감사합니다 예, 아드님 잘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노래 강사 김명희입니다 쨍쨍쨍 쌍쌍쌍 아주 오늘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왔네 굉장히 신바람 나는 노래 감사 네. 우리 2번 어머니 아, 네. 아드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아 우리 아들은 네. 저랑 술 한 잔씩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친구 같은 다정한 아들이에요 그러네요 어젯밤에도 맥주를 한 캔씩 땄거든요 예, 예. 지금 취기가 올라서 알딸딸한데 요 기분 이대로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예. 여러분들 박현빈의 곤드레 만드레 아시죠? 자 하나 둘 셋 사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이 아줌마 재밌는 아줌마네 노래를 절에 다니면서 왜 성가대처럼 부르냐고요 잼 뚜껑 힘줘서 딱 딸 때처럼 힘줘서 다시 한번 불러봐요 자 하나 둘 셋 넷 건드려 딱 이제 너는 취해버렸어 이 아줌마 안 되겠다 이 아줌마 같이 해줘도 안 돼 아줌마 뭐 믿는 구석 있어요? 아니 뭐 믿고 이래? 하지만 뭘 먹고 이래요? 어머 세상에! 어머 서툴렀어! 어머 세상에! 어머 찌그러지려 아니 이렇게 움직이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자 진정해 주시고 싸우지 마시고 자 계속해서 얌전해 보이시는 우리 아버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 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 아유 네. 예 반갑습니다 따님 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릴 때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저랑 같이 이게 게임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창의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잘하셨다 그거 하나는 장점이에요 어떤 게임을 하셨죠? 참참참 이런 거 오. 이런 걸로 우리
딸이랑 했는데 제가 승률이 아주 좋아요. 한 8, 90%는 제가 다 이겼어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저랑 한번 해보실까요? 아, 뭐 물론이죠. 아, 참참참 게임을 한번 네네네.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참참참. 오! 괜찮으시네요. 자, 참참참. 오! 자, 참참참. 오, 이번엔 아닌 것 같은데. 참참참. 아유, 걸렸네.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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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왜 계속 이쪽만 보세요? 날 좋아해. 엄마! 엄마! 흔들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왜 그러세요, 진짜? 아유, 저 죄송합니다. 저 혼자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 예, 알겠는데. 따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 그 저희 딸이 얘가 참 그 마음이 따뜻한 친구예요. 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예, 예. 그 애완견들을 많이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예. 아이가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아,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우리 딸이 그때 입양했던 그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거든요. 아이고, 잘 됐네요. 그 강아지를 지금 오늘 가져왔어요. 혹시 분양받고 싶으세요? 야, 무료 분양 받으시려고요? 그러면 오. 우리가 또 이제 패티캣이 있으니까 예, 예, 예. 강아지가 목줄을 하면 안 돼요. 조심, 조심, 조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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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심, 조심. 야, 좋으시죠? 맞아요. 요즘에 강아지 때... 좋아하세요? 아, 좋네요. 여기 있습니다. 아, 엄청 작아. 새끼일 것 같은데. 예, 주세요. 오, 야, 아버지. 이거 진짜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네, 뽀삐야. 와, 어떤 계길래? 뽀삐가 어디 있니? 뽀삐 어디 있을까? 자, 어짜 여기 있다. 와이 와이 와. 아야, 엉덩이 왜 이렇게 아파? 정신 차리지 왜 그랬어? 언제 목걸이를 이렇게 하셨어요? 네? 혼자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유, 아버지 좀 진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또 키우시겠습니까? 아유, 거부하셨으니까 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아버지. 네. 그만하시고. 예. 아, 알겠습니다. 아유, 제가. 작은가 봐. 자, 매력적인 부모님들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는데, 이 부모님들에게 제가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오랜만에 자녀분들의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를 싹 열어봤더니 작년 추석에 담아준 김치가 하나도 안 먹고 그대로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처음에 보면은 뭐 충격은 받겠지요. 그렇죠. 상처는 받겠지만서도 뭐 본인들 입에 안 맞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시켜. 엄마 나 나왔어. 엄마 나 나왔어. 엄마 이 시기가 나이 처먹고 주접을 떨고 자빠졌네. 이 시기가 뭐요 이게? 엄마 나 안성욱에서 소떡소떡 사 먹게 돈 좀 줘. 뭐 뭘 처먹어? 안성욱에서 소떡소떡. 이 시기야 네가 차가 없는데 안성욱에서는 어떻게 가? 아 저기 구로동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차 살짝 얻듯하면 거기서 쉴 때 잠깐 내리면 돼요. 주접사 이 시기야. 아우 세상에 너 망신스러워 죽겠어 용명아. 엄마 엄마를 왜 자꾸 날 무시해?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여? 나도 우리 엄마의 귀한 아들이라고. 그게 나야 이 시기야. 이 자식이 MAB도 몰라 무시해. 들어가 들어가 내가 전 음식이라는 아들이라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두 번째 어머니 대답도 듣고 싶네요. 어떠실 뭐,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들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준 음식을 진짜 잘 먹거든요. 제가 뒷바라지 하나는 확실하게 해가지고 현재 훌륭한 트로트 가수로 제가 키워놨단 말이에요. 어머니 아드님이 트로트 가수라고요? 네 오늘 같이 왔습니다. 어 진짜요? 예. 나와라 아들아. 어머나 사랑과 아드님이 이 트로트계 아이돌이라 불리는 사랑만 눈물만으로 사랑받고 있는 지뢰성 씨 아니에요? 아, 맞아요. 이야. 자, 인사드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만 눈물만의 트로트 가수 진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야. 잘생겼죠, 잘생겼죠. 예. 근데 얘가 어릴 때부터 트로트 신동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노래를 맛깔나게 불렀거든요. 아, 듣고 싶은데요? 오늘 여기 오신 사람들 위해서 한번 불러드려. 박수! 같이! 이야. 사랑과 눈물 보니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 음악 꺼주세요. 음악 꺼주세요. 잠깐만. 근데 엄마 그렇게 가르쳤니? 사랑 반 눈물 반 할 때 바이브레이션을 확실하게 사랑 바으아으아으아으아까지 해주라고 했잖아. 사랑 바으아으아으아으아. 너 엄마 그렇게 가르쳤어. 진짜 오늘 소리 하나도 없네. 아니 아니 아줌마 아줌마. 아니 아들 잘하는데 왜 이렇게 기를 죽여. 이 아줌마 정말 너무하네. 아줌마 저 아들 저 아줌마 배 아파서 나온 자식 맞아요? 아줌마 아직 안 나왔죠. 어머 세상에. 어머 저 주댕이가. 어머 선생님 예, 나는 예. 진짜 결심했죠. 뭘요? 나 이 여자 이빨 반 잇몸 반 만들 거잖아. 오늘 이빨 반 그걸 왜 따라하고 왔어? 왜 따라하고 왔어?
자,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의 대답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뭐 사실 그 자식들 집에 갈 생각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뭐 그 친구들이 저 찾아오는 것도 좀 별로고. 저는 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예. 이제 제 취미 활동으로 요즘 예. 랩이 이제 대세잖아요. 오. 그래서 저 이제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랑 함께 이제 랩 그 크루를 만들었어요. 어머, 아버님께서요? 네네. 어, 랩을 하신다고요? 저희 크루들 한번 모셔봐도 될까요? 어, 야,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아, 나오게. 예. 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이고, 야. 야, 우리 아버지 친구들께서 네. 아 같이 랩하시는 분들이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오. 네, 일단은 그 이 친구들이 어느 소속인지 잠깐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말씀. 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의 김민우라고 합니다. 네. 환경과 친구.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의 임건이라고 합니다. 야, 야. 자,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랩을 하면 어떤 그림인지 네. 아버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드랍 더 비트예요. 오! 야! 아유.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왔지. 내 손에 들려 있는 MRC 경기도 도청의 아저씨. 지금부터 우리 소개를 하지. 안녕, 내 이름은 환경과의 넉살. 안녕, 내 이름은 교통과의 멱살. 안녕, 내 이름은 민원과의 속살.